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소나타입니다. 이 차량 2013년 최초 등록된 2014년형 약 13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프론트 핸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뉴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3.8mm 나오네요. 50%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 겉면 약간 부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안쪽까지 터진 것 아니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현가장치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되어 있고요. 부식방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안쪽으로 엔진 미션 쪽 보시면요. 엔진 오일 팬 누윤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윤적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로어암과 타이로 된드 활대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, 손상, 부식 없이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.8mm 나오네요. 6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현재 50%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약 25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.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도 있는데요.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37,831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보시면요. 정면에 룸밀러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되고 있고요. 더 앞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기기 장착되어 있습니다. 내려와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아래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. 기어봉 앞쪽으로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핸들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됩니다. 앞쪽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손상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디스플레이도 깨진 부분 없고요. 센터 페셔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합니다. 기어봉도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. 핸들도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시트도 보셨을 때 찢어지거나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.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
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. 범퍼와 그릴 부분도 큰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준수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. 옆쪽으로 오셔서 휠 상태도 보시면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프론트 핸더도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데요.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사이드미러 보시면 램프 보셨을 때 아주 미세한 흠집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도어 쪽 보시면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은 없고요.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뒷도어 쪽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리어 휀더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.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. 트렁크 쪽에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진 부분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리어 휀더 보시면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도어 쪽 문콕 자국은 없지만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,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습니다. 사이드 미러 보시면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프론트 휀더 보셨을 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현대의 소나타 하부부터 외관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